미국 명문대학 준비 10학년도 빠르지 않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연구 소장 이강렬 박사입니다. 이 제목으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좀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을 포함한 최상위권 대학의 당락은 10학년 때 이미 결정납니다. 좀 섭섭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지금 11학년 올라가서 열심히 준비 중인데 우리 아이는 그럼 늦었단 말이야. 자, 이런 아이는 늦었다고 봐도 됩니다. 자, 여러분 그 한국에 한때 특목고, 외고네 있었죠? 대원외고, 그다음에 뭐 용인외고, 뭐 민사고, 지금도 명문 고등학교입니다마는 한때 한 10년, 20년 전에 정말 외고 열풍이 굉장히 불었죠.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5학년부터도 준비해도 빠르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만큼 준비할 게 많았다는 얘기죠. 한국이야 뭐 공부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 명문 대학, 특히 엘리트 대학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미국 대학 입시 요소는 한 15개, 16개로 나누어지고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죠. 하나는 학업적 카테고리, 영어로 Academic Factors라고 그러고요. 이쪽은 비학업적 요소다. Non-Academic Factors라고 합니다. 이 학업적 요소는 대부분 수치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Hard Factors라고 그러고요. 비학업적 요소는 수치로 계산되지 않는 정성적 분석이기 때문에 이걸 소프트 팩터스라고 합니다. 하드 팩터스, 소프트 팩터스, 학업적 요소, 비학업적 요소, 아카데믹 요소, 난아카데믹 요소 이렇게 되는데 이미 10학년 때쯤 되면 이 학업적 요소들이 사실상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카데믹 요소의 경우에 많은 학생들이 엘리트 대학에 간 학생들은 언웨이티드. 그러니까 비가중치, 그러니까 9학년, 10학년에 누적 비가중치가 3.8, 3.9를 넘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누적 가중치로 본다면 그때 이제 AP를 들은 애들의 경우죠. 4.0이 넘습니다. 이때 이미 3.8 이하로 떨어진 아이들은 11학년 때 많이 올린다고 해도 전체 누적 지표는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 때문에 9학년 때뭐 3.0을 찍었다, 10학년 때 4.0을 찍었다, 그래서 3.5밖에 안 되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합산해서 누적하면 3.5밖에 안 되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3.8 이상이어야 한다. 3.88 이상이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이제 그때쯤 되면 아이들이 대부분 그 SAT의 경우에도 독해 능력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즉, 일반적으로는 1330 렉살인데 그때쯤 애들이 1400, 1500 렉살까지 올라가요. 렉살이 1700 만점인데 그럼 그때 이미 아이들이 상당수 SAT를 보기 위한 준비가 충분히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10학년 때부터 애들이 AP를 듣기 시작하죠. AP 숫자가 당락을 좌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AP를 통한 이 학생의 학업적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수한 아이들은 9학년 때부터 10학년 때 AP를 듣는다는 얘기죠. 오늘 이게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아이비리그 대학에 가는 아이들이 또 지원한 아이들은 학업적 요소는 문제가 없어요. 이미 다3.8 이상 누적 지폐 4.0, 누적 가중치 4.0 이상을 다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지원자 40만 명 가운데요. 거의 다가 학업적 요소는 문제가 없어요.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죠? 네, 바로 비학업적 요소. 그 가운데서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에서 벌어진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액티비티 가운데 우리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잖아요. 인성 액티비티, 캐릭터 앤 퍼스널 퀄리티에서 두 번째 탤런트 앤 어빌리티, 네 번째 volunteer work, 네 번째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스 인 스쿨. 거기에 이제 워크 엑스페리언스와 인턴십 이런 게 나눠집니다만은
인성 부분 액티비티가 벌써 10학년 때 되면 거의 다 팔이 짜져요. 이 부분이 없이 저희 연구소에 수백 명, 1년에도 뭐 몇백 명의 학생들이 와서 상담을 받고 가고 점검을 받습니다만은 대부분 아이들이 가져온 학교에 지원 리스트가 하버드, 스탠퍼드, 예일, 프린스턴, 유펜, MIT, 브라운, 코넬, 다트머스 이릅니다. 그리고 와슈, 라이스 이런데 이런 아이들의 액티비티 딱 보는 순간에 전부 C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그냥 버스티 했다, 학교에서 MUN 했다, 학교에서 무슨 뭐 디베이트 했다, 무슨 수학 클럽 했다. 그거는 그냥 도배를 합니다. 99% 아이들이. 그 아이들 이미 경쟁력이 상실됐어요. 10학년까지 그런 액티비티로 모든 액티비티가 장식된 아이들은 이미 탈락됐다는 얘기죠. 섭섭하세요? 아닙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이미 8학년, 9학년 때 다양한 액티비티를 경험하고 10학년 때부터는 학생에게 맞는 방향이 딱 정해집니다. 보면 벌써 이 아이는 아이빌리그 그 가나이다 아니다 벌써 10학년 초에 판별이 납니다. 저로서는. 그럼 10학년 늦었단 말이야? 아니죠. 10학년 때부터 해도 늦었지만 아주 늦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학년 때부터 이 학생의 색깔과 향기를 드러내는 엑스카이브 액티비티가 방향이 잡혀야 되는데 10학년 때부터 시작하는 아이들이 방향을 못 잡고 너무 방황합니다. 액티비티에 3단계가 있는데 사막 단계가 있고 초원 단계가 있고 밀림 단계가 있어요. 근데 보통 7학년 9학년 때면 애들이 그냥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액티비티가 없어요. 근데 8학년, 9학년 때 맨드로운 아이들 10학년 때쯤 되면 예, 푸른 초원에 관목들이 있는 넓은 초원이 됩니다. 그게 11학년을 거치면서 울창한 밀림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광활한, 황량한 사막의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이런 학생들은. 네. 근데 여기서 또 하나는 이제 에세이 능력이 10학년 때 상당 부분 픽스가 됩니다. 많은 독서를 통해서 창의적 사고 능력을 기른 아이들은 10학년 때부터 글을 참 잘 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글이라는 게 뚝 떨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액티비티가 뚝 떨어지진 않아요. 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7, 8학년 때 A 맞은 애들이 9학년, 10학년 때 A를 맞지 10학년 때, 8학년 때, 9학년 때 C 맞던 애들이 뭐 9학년, 10학년 때 갑자기 A 맞습니까? 아니요. 학업 성적도 학업은 그렇다고 쳐도 이 액티비티라든지 에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아까 인성 부분, 그 하버드의 Turn the Tide가 아주 지침을 잘 주고 있어요. 그럼 제발 좀 읽어보세요. Turn the Tide. 거기에 액티비티 방향성이 정확히 잡혀 있습니다. 그 턴의 타이를 읽어보시고 그거 층위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경시대 논문 이런 것들이 10학년 때부터 준비되어야 합니다. 아셨어요? 그런데 참 여러분들이 그 연구소에 이렇게 온 학생들의 경시대를 보면요 어쩌면 그게 존노로 다 몰립니까? 그제 어떤 학생의 존노 그 준비 과정을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저 캐나다의 어떤 대학에 졸업한 한국 그 학부를 졸업한 학생이 전학 에세이를 가르친대요. 그 가능하겠어요? 제가 볼 때 불가능한데. 근데 가르치는 것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써줬대요. 그리고 몇 천만 원 받았대요. 이게 우리나라 학생들의 액티비티 준비 상황입니다. 안 됩니다. 절대 이렇게 해서는 엘리트 대학에 못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뭐죠? 무슨 대사관의 엔턴, 무슨 포럼 안 되니까요. 그런 것들은 미국 대학이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죠. 그러니까 8학년, 9학년 때 다양한 액티비티를 경험하고 10학년 때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심화시키면서 12학년 때 깊이 있게 들어가서 12학년 때 결론을 내는 그런 방법의 액티비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10학년도 빠르지 않다. 10학년에 사실 당락이 결정된다는 얘기는 10학년 때 이미 아카데미 수준은 거의 탑에 올라가 있어야 되고 이거로 결정되지 않고 아까 non-academic factors의
talent and personal qualities를 포함한 talent and ability, volunteer work, 그 다음에 leadership, 그 다음에 work, work experience, 그 다음에 internship 등으로 이루어지는 activity가 이미 방향이 잡혀져 있고 거기서 단말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11학년 때부터 시작한다. 이미 늦었어요. 그러니까 9학년 때부터 8학년 때부터 시동을 걸고 10학년은 이미 색깔이 드러나고 아이의 어떤 향기가 드러나고 모습이 잡힌 다음에 11학년 때 완성을 지어야 예, 상위권 엘리트 대학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겁주는 거 아닙니다. 제가 20년을 해보니까 당나면 10학년에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액티비티라든지 이 본격적인 준비를 9학년에 예비 과정을 거쳐서 10학년에 거의 고속도로를 내놓고 11학년 때 고속도로를 달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오늘 미국 상위권 엘리트 대학 10학년에 빠르지 않다 10학년에 결정된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지금 9학년 10학년 학생들 잘 준비해서 꿈의 학교에 가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